오후 2시부터 에너지 효율 성과계량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절감량 측정 검증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링크를 클릭하시어 6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에너지 효율 성과계량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에너지 효율 성과계량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널 온라인 채팅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세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모아서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표 시작 전까지 설문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에너지 효율 성과계량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한석만 차장입니다. 본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금일 포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포럼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에너지 효율 성과계량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장승찬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IP MVP 적용 동향 및 에너지 절감량 MVP 이슈에 대해서 김진상 사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시범 운영 절감량 측정 검증 사례에 대해서 KECM의 이원구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잠시 질의응답과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업장 단위 또는 사업 단위 에너지 절감 MMV 추진 방법에 대해서 이석원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건축물 EMS 운영 기반 에너지 절감량 측정 검증 사례에 대해서 당대 문현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사업장 전력 캐치 기반
에너지 절감량 성과평가 사례에 대해서 정찬석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행사 시작에 앞서 한국에너지공단 박변춘 수요관리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박병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에너지 효율 성과 계량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어떤 세계적인 화두는 단연코 탄소 중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EU에서 발표했죠. EU ETS하고 연계한 뭐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철강하고 알루미늄 분야에 이제 비상이 걸렸죠. 한편 IEA는 금년 5월에 205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강력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탄소 중립 구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 에너지, 전기와 수소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하고 함께 에너지 효율 투자가 현재보다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중장기 에너지 기본 계획과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통해 산업계, 건물, 수송 등 부분별로 에너지 효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ERS를 시범 운영하여 에너지 효율 기술과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공급 이전의 수요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구현되어야 하는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처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절감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올바른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측정, 검증 방법이 설정되고 제도적으로 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단은 에너지 효율 사업 성과 측정 검증 가이드라인을 관련 공급사들과 협력하여 갱신 발간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측정 검증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에너지 효율 투자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절감량 산정 관리 방법을 수록하였으니 실제 에너지 사용 환경에서 절감량 성과 계량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개척 기반 절감량 측정 검증 지원을 위한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사업 사례집도 발간하였으니 사업 개발과 절감 활동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에너지 효율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절감량 측정 검증 이슈 사항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럼 주제 발표에 협조해 주신 문현중 교수님, 김진상 상무님, 이원구 대표님, 이석원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 시작 전 절감량 측정 검증 관련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한 37분 정도께서 제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과거 에너지 사용량 및 적용 인자 자료 추적 및 증빙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그 우리 발표의 그 세 번째하고 두 번째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종합해서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장승찬 팀장님께서 에너지 효율 사업 성과 계량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공단 장수창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효율 사업 성과 개량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효율 사업의 역할, 그리고 에너지 절감량 측정 검증 및 적용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성과 개량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효율은 통상 에너지의 입력과 에너지 성능 서비스 또는 상품의 출력에 대한 비율이나 이를 정량한 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사용처의 그 요구 수준의 효용을 충족하면서도 기존 환경에 비해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게 실시하는 제반 어떤 기술 개선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사용자 행동 변화라든가 또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두 투자 사업을 일컬어서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효율 사업은 보통 투자가 필요가 되는데 일부 투자 경제성을 보조해주기 위한 보조사업, 그다음에 자금 융자, 그다음에 성과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통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 사용처인 산업 부분에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에너지 원단위 저감이나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물 쪽에는 이제 실내 공간 에너지 사용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패시브 또는 액티브 관련되는 설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적정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고효율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진 교통 인프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효율은 요금 절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또 온실가스 감축, 또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쇄, 이런 모든 제반 다양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말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관점에서도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고 또 올해 말까지 또 새로운 탄소 중립을 향한 세부 계획이 이렇게 좀 준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청정 에너지를 확충하는 주된 요지는 앞으로 에너지 수요를 가급적이면 전기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 부분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만약에 열이 부족하면 수소로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무엇보다도 이런 에너지 확충에 앞서서 가장 효율 향상을 통해서 또 행동 변화를 통해서 수요 증가분을 상쇄를 하겠다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의 방침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지난 5월 2050년까지 네트 제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요.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에너지 집약도를 2030년도까지 연평균 4% 수준, 즉 지난 우리가 해왔던 20년간 실적의 3배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해야 됨을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IEA 로드맵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8개 핵심 수단 중에서 에너지 효율, 전기화, 행동 변화 이 세 가지 수단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40%, 2050년도까지 50% 이상을 이렇게 기여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 최종에는 목표수의 약 90%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는 약간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궤적으로서 정책 실행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저희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를 해서 2030년도까지 최종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문별로 규제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기 위주의 효율 향상을 추진했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시스템 단위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에너지 효율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너지 원별 이런 그 효율 제도 인프라를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자에게 그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 부여하고 그 에너지 사용자에게 효율 향상 투자 사업을 지원해서 이 절감 목표를 이행하는 그런 ERS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추진 대상이 현행 산업 건물 대상으로 어떤 기기나 시스템을 교체하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하게 되면 또 이제 수송 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에너지 효율 장애 요인인 시장이라든가 규제, 금융 뭐 이런 제반 여건들을 이렇게 타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지원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2018년도부터 이 공공에너지 판매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그 최종 에너지 약 40% 정도 점유하고 있는 전기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를 전전년도 판매율 0.2%, 도시가스는 0.02%, 열은 0.15%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투자 규모는 그 공급 3사 포함해서 한 56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게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을 다양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그 단위 품목이나 시스템별로 절감 성과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개편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그 참여 지원 체계를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제도화를 좀 통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그 에너지 판매자들이 에너지 효율 서비스 혁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특히 투자 비용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측정 검증 방법은 얼마나 객관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 부과 대상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미이행할 경우에 이제 페널티는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좀 검토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에너지 효율 설비의 설치 운영에 따른 절감량은 그 설비 수명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몇 년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 효율 의무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절감 목표는 시행 연도에 신규 지원된 효율 설비에서 그 발생되거나 또는 발생 예상되는 그 연간 절감량을 가지고 목표를 충족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사용처에서 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기술로서는 조명으로부터 냉각기, 보일러, 열 회수 시스템, 공조, 변속 구동 장치, 주로 인버터로 표현합니다만 전동기, 건물 자동화 시스템, 뱀스로도 표현하죠. 그다음에 건물 외피 창호 뭐 이런 기술들이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그 적용 전후에 걸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검증해서 절감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요금 절감액으로서 기술 투자에 따른 혜택을 이렇게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경계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불규칙적이거나 적용 기술이 복합적일 경우에 이런 절감량 측정 검증이 이제 쉽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 절감 효과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도 좀 이렇게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량의 측정 검증은 에너지 효율 사업을 당초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그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로 에너지 효율 사업 절감 성과를 높인다든지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정량화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에 이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에너지 효율 사업이 이제 재원 조달하는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설비의 어떤 고효율 운전을 위한 설계라든가 운전 유지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지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가장 그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효율 관리 방법을 이렇게
파악한다는데 이 측정 검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측정 검증에 있어서는 제반 뭐 다른 그 온실가스 시스템이라든가 마찬가지로 크게 그 여섯 가지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정확성, 완전성, 보수성, 일관성, 적정성, 투명성에 관련되는 원칙은 이러한 우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매모호한 그런 검토 사항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설정의 어떤 근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산정 방법은 에너지 효율 사업을 시행으로 따른 어떤 총 절감량을 이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 총 절감량을 기준연도 에너지 사용량 대비 사업의 사용량의 변동분으로 이렇게 차감하여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량은 그 베이스라인 에너지 사용량에서 효율 사업 이후 에너지 사용량을 차감해서 산정 또는 측정 검증하게 되는데 그 베이스라인 에너지량을 적합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그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 자료가 유효한 경우에 이제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ERS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기간을 목표 이행 직전 연도로 설정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데 효율 사업 이후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행연도 에너지 사용량 해당 분만을 평가를 해서 베이스라인 에너지량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실적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ISO라든지 IPMVP에서 에너지 효율 사업 적용 범위에 따른 일반적인 검토 방법을 수락하고 있는데요. 국제 성과 검증 기준 IPMVP에서는 이러한 그 절감량 선언이나 이런 측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에너지 사용량 샘플 측정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설비 단위 절감량 파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택사항으로는 A와 B, 즉 주요 파라미터를 측정한다든지 전체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 절감량을 파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택사항으로는 전체 시설에 대한 어떤 측정, 사용량 측정, 그 다음에 사업장을 그대로 그 모의할 수 있는 교정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에너지 효율 사업 적용 범위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그런 선택을 해서 절감량을 평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 절감량 산정을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에너지의 그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보통 그 베이스라인 에너지들은 그 에너지 사용 그 영향 인자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관리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지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그 위에서는 그 정규화된 에너지의 그 산정이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에는 예측 정규화 방법이라든가 뭐 회귀 정규화 방법이라든가 기준 조건 정규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장이라든가 어떤 제도 사업, 지원 사업에서는 베이스라인 에너지량을 사업 후에 에너지 사용 조건으로서 맞추어서 조정하는 그런 형태인 예측 정규화 방법을 주로 이렇게 선호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절감량 적용 이슈상에서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이슈 부분들은 에너지 사용 그 에너지 효율 사업 시행 전후의 그 에너지 사용 조건을 동일시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데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러한 절감량에 대한 표현이 이 절감량을 측정한다든지 산정을 했을 때에 포함되는 그 정밀도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야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 절감량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떤 불확도 부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포함해 주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슈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사업은 사업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주된 관리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측정해야 될 항목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계획 설정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또 사업 경계 내에서 어떤 타 사업과의 어떤 절감량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특히 한 개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 절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 부분들을 명확히 이게 구분해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그 성가신 그런 관리 방법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모든 지금 보고되고 있는 절감량들은 실제 그 총 절감량으로서 실제 그 에너지 효율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산정 가능한 절감량이 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그 절감량, 즉 순 절감량은 실제 에너지 효율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과다 사용한다든지 과다하게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다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절감량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부대적인 어떤 사용량이 포함된 그런 모든 것을 포함돼서 이렇게 순절감량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순절감량을 평가하는 과정들은 굉장한 그 어려운 작업이 되어서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순절감량을 정의를 통해서 대개 총절감량의 한 9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감량은 온실가스 감축량과 이제 그 연관되어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에너지와 온실가스는 공학적이라든가 과학적 기반으로 보통 산정하거나 또 측정을 해서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 사용량에서는 대부분 그 우리가 환산할 때 에너지량을 국내에서는 총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런 총 발열량이 아닌 순 발열량에 따른 사용량에 그 연관되는 배출 개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직접 배출량이냐 간접 배출량에 따라서 또 배출 개수를 또 구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면밀하게 이런 산정할 때 그 절차를 이렇게 파악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산식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식은 유사하게 베이스라인 부분 기간하고 사업부 기간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양들을 차감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다만 에너지 절감량 부분에서는 에너지 사용 조건을 에너지 효율 사업 전후에 동일시하기 위한 그런 조정을 이렇게 허용한다는 데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이 베이스라인 설정할 때 증거 자료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 절감량이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 그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측정 검증 원칙에 이렇게 부합되도록 이렇게 보고를 실시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그 사업 에너지 효율 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활용 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환성에게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사업을 위해서 그 시행 그 하는 주체자는 그 투자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요. 국내에서도 그 다양하게 그 사업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유형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자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리스, 그다음에 할부 조건부 지급 계약이라든가, 또 서비스형 인프라, 에너지 서비스 계약, 현재 에스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재원 조달 선택 사항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을 해서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시장적인 요구는 현행 시장에서도 보다 조금 더 혁신적인 사항들이 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설치되는 에너지 효율 자산과 향후에 발생 현금 흐름액을 좀 초과하는 형태의 그 과다하게 담보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방지해야 되는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이래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용 등급이 굉장히 그 대출할 때는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이렇게 대출이 된다든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히 또 건설 기간에 대한 건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보통 에너지 효율 사업은 어떤 일반적으로 절감량에 따른 그 회수 기간에 보다 훨씬 더 좀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해서 조금 더 투자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지금 정부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금리로 시장 금리보다 낮게 이렇게 대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속적으로 그 시장 요건이 이렇게 검토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전 에너지 성과 전환을 위해서는 그 에너지 경영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한 주체는 대부분 에너지 사용자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이고 결국은 에너지 효율 단위 사업의 그 성과는 사업장 전체의 에너지 경영 성과로서 이게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 전체의 절감 성과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BEMS 운영이라든가 PEMS 운영이 점차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절감 활동에 기초한 절감 실적 관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로 이렇게 활용될 것 있을 것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 경영 시스템은 뭐 계획, 실행, 점검, 개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며 에너지 효율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 또는 에너지 효율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평가해보는 사전평가 그 다음에 실행한 이후에 실제 현상을 조금 더 되짚어보는 사후평가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BEMS나 PEMS 외에도 최근에는 주택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는 그 AMI, 전자식 전력 양계하고 그다음에 HEMS 이런 것들이 복합으로 적용되어서 어떤 효율 활동에 대한 어떤 자료 기반으로 절감 실적 관리가 이렇게 검토가 가능한지 어떤 한전 등 이런 ERS를 통해서도 지금 이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성과 계량에 대한 검토 사항인데요. 사실 에너지 효율 사업 추진 시 그 절감량 산정 방식 대비 실적 기반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든지 측정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은 보다 많은 정보와 비용이 소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이렇게 성과 계량을 예상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사후 성과 계량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측정 절감량 산정 방식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 현장에 부합한 올바른 그 투자 활동이라든가 투자 수단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 성과 계량을 조금 더 진척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기술 참조 매뉴얼이라든가 절감량 측정 검증 지침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이게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업 현장에서 그다음에 실무자들의 어떤 그 에너지 효율 설비 운영 관리하는 역량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해서 절감 실적을 등록하고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검증된 이런 절감 실적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무상 또는 가치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ERS 시범 사업 그다음에 시범 운영이 본격 제도화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이런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측정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비용 부분들이 이제 가장 장애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위해서는 이 측정 검증하는 예산 운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또는 이제 그 수명 기간 절감액의 한 10% 이내는 이런 측정 검증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에너지 효율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에 사회자께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한 MNV 가이드라인 4.0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 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MNV 가이드라인은 ERS 시범 운영에 따른 절감량 목표의 이행관리 측면에서도 한전, 가스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협조를 통해서 지속 보완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의사항은 포럼 종료 후 나중에라도 저희 공단의 수요정책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블루 이코노미 전략연구원의 김진상 사무님께서 IPMVP 적용 동향 및 에너지 절감량 MNV 이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요, IPMVP 관련된 동향들하고 MNV에서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관련돼서 에너지 절감량 결정이나 조정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하고요, 그거랑 연계된 주로 동향들 이슈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절감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계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추정 절감량, 뭐 측정 기반 절감량 이런 얘기들이지만 그런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계산들이 필요한 거죠. 뭐 이게 어느 게 맞고 틀리다 얘기가 전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에너지 절감량이 이렇게 다양한 거하고 이제 묶여가지고 MNV라는 용어들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ECM에 관해서도 에너지 절감량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그 하는 목적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제 알 수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MNV를 하는 정도에 따라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라이트 MNV라든가 풀 MNV라든가 이렇게 뭐 우리가 라든가 아니면 어느 사업에 들어가서 MNV라든가 다양한 용어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이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어떤 부분 MNV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해 갖고 제가 오늘은 IPMVP 기반으로 해서 MNV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 최근에 어떤 동향이고 뭐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IPMVP가 얘기하고 있는 MNV들이나 뭐 이런 MNV들은 사이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에서 에너지 절감량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옆에 뭐 잠깐 표시됐지만 에너지 절감량이 뭐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측정할 수 없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고 그만큼 구하기가 서로 이제 동의할 수 있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붙여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PMBP는 에너지 절감량을 좀 검토해 보시고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2014년 이전에는 이제 주로 여러 개가 다 묶여 있는 이제 한 개로 이렇게 주로 돼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에부터는 이제 코어 컨셉트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도 평가, MNB 이슈 관련돼서 이제 세 개를 분리해 갖고 돼 있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뭐 일반적으로 원칙에 관한 내용이 부터 시작해서 IPMBP 관련된 체제, 뭐 옵션 뭐 관련된 MNB 플랜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안에 이제 그냥 돼 있습니다. IPMBP는 이제 지금 이제 2021년으로 놓고 보면은 IPMBP가 생긴 거는 이제 25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1996년에 이제 노스 아메리카 에너지 MNB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저 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997년에 IPMBP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IPMBP가 이제 저 25주년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보 IPMBP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도 뭐 2020년에 2001년에 설립을 해 갖고 지금 이제 한 20주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IPMBP가 MNB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MBP는 측정값을 통해서 이게 측정이 아닌 거는 이제 측정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측정값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개별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ECM 에너지 절감 활동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내용으로는 MNB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NB를 그럼 어디다 쓰느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관련된 성과 계약 기반들이나 관련된 프로젝트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검증하는 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IPMBP가에서 나오는 에너지 절감량 식들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식 뭐 1, 2, 3, 4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베이스라인 기간에서 에너지의 빼기, 보고 기간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서 IPMBP가 주로 이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은 그러니까 옆에 표시된 것처럼 베이스라인 기간 동안 1년에 이제 베이스라인 기간 동안에 소비량이 얼마였는데 보고 기간 1차 년도에 이제 소비량은 얼마고 얼마만큼 정도가 조정으로 이제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 결과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식을 계산에 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던 것처럼 ISO 17741에서 이제 하고 한 것처럼 수식으로 표현된 것들은 요 에너지 절감량은 EA 조정 에너지 베이스라인 빼기 보고기간 사용량으로 돼 있고 옆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함수로 표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가 계산식에서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절감량이라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ECM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인 거죠. 그래서 보고기간에 ECM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 보고기간에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 이거하고 ECM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고기간에 ECM을 설치한 후에 에너지를 얼마 썼겠냐의 두 개의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베이스라인 에너지 옆에 나와 있고 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기간 데이터, 보고 기간 데이터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베이스라인 에너지하고 그
베이스라인 기간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절감량 계산에다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보다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베이스라인 에너지 절감량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에 나온 것처럼 보고 기간의 그 에너지 사용량 측정값에 하고 보고 기간에 ECM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를 얼마 사용했을 것이냐 하는 그 값하고 두 개의 비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따로 떼가지고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안에다 넣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IPMBP에서 주로 표현하는 것은 사과 대 사과 비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주로 독립변수, 정적인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변수하고 정적인자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실제로는 모든 조건에서 이 보고 기간의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베이스라인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MNB에서 이런 비용하고 정확도 그래서 MNB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데 우리가 MNB 관련된 정확도를 얼만큼 유지할 거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거죠.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우리 MNB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그 이 정도의 정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서로 합의하려면은 에너지 절감량이 그냥 불확도가 이게 오차가 얼마쯤 되는 거고 한 거에 대한 계산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해서 서로 검토하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불확도의 계산이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에 제시해도 그러니까 제시할 때도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거지만 이 최종 결과 이외에도 우리가 중간에 MNB를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NB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사과 대 사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 조정, 비일상적 조정 이게 우리가 두 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동일한 조건 비교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MNB가 그리고 왜 그러면 복잡해지느냐, 왜 MNB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느냐 이렇게 할 때 조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롭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간단한 우리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MNB에서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죠. 이제 간단한데 이제 대신 조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인자가 껴 있고 복잡하다고 한다면 이 그래서 결국 MNB를 복잡하고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느냐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MNB가 결국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는 심플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MNB도 간단해지는 거죠. 이제 대신 조정해야 될 게 많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MNB도 복잡해진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릴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독립변수에 의한 과서 이제 하는 일상적 조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 비일상적 조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이제 있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잘 근데 같고요. 잘 이게 제가 확실히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편치 않은데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그래프에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이제 상단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이고요. 두 번째 칸에 들어 있는 것들이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독립 변수고 세 번째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정적인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다면 그 에너지 사용량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하고는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우리가 ECM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요. 대신 정적 인자는 우리가 모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적 인자도 이제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 대 사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적 인자도 정적 인자 그래프를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일정하게 베이스라인 기간에는 정적 인자에 관련된 변화가 없다가 보고 기간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보고 기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정적인 자가 바뀐 거죠, 이제. 그래서 정적인 자 값이 바뀌어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비일상 조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거랑 관련해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업무 시설, 주거 시설에서 사람들의 그동안의 패턴하고 다른 재질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기존 패턴하고 달라지는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한 것들이 파란색 점하고 주황색 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ECM을 설치하고 나서 에너지 절감량이 감소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량이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2월 달 작년 2020년에 2월 3월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감소한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이제 파란 그래프하고 아래 그래프하고 이제 사이에 있는 것들이 에너지 절감량인데 에너지 절감량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로 이 에너지 절감량이 ECM에 의한 에너지 절감량은 커진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정적인 자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이제 비일상적 조정이라는 걸 수행해야 한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최근에 비일상적 조정에 관련된 관심들 이제 대해서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에서도 이런 비일상적 조정에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IPMBP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이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IPMBP가 이제 옵션들이고요. 그래서 측정 경계마다 측정 경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 A, B, C, D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옵션 A, B, C, D 이런 얘기들도 오래전부터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최근에는 좀 그런 내용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MNB에서 관련된 여건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특히 이제 IPMBP 관련된 이런 MNB의 초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몇 년 전 이쯤 정도 되면은 이 MNB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초기에는 10% 수준의 MNB 비용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한 5% 정도로 줄었다. 이거는 뭐 있고요. 기타 이제 최근에 자동화 하고 EMS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줄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MI 관련돼서 이제 계량기들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IoT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일단 설치 비용들 초기 MNB의 초기 비용들도 많이 이제 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도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고요. 기타 나머지들도 이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기타 이제 주로 또 최근에는 에너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에너지 그 관련된 것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MNB가 이제 해야 되는 에너지 절감량에 관련된 검증들도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종래하고 좀 그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AM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쉽게 들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전하고 지금도 거의 차이가 없는 데들도 있지만 대신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확보해서 MNB를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옵션 A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도 뭐 잠깐 언뜻 말씀드렸지만 옵션 A는 레트로핏 그
해당되는 설비나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ECM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 인자를만 측정하면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인자는 추정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어느 뭐가 중요한 거냐?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량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냐 크지 않냐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량에 영향이 큰 인자들은 우리가 측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 절감량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들은 좀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경로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계약처럼 에스코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 책임이 얼만큼 그 시공자 역할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시공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냐 이제 하지 않는 거냐고 이제 하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거 에너지 절감량에 관련돼서 불확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에너지 절감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는 측정해야 되는 거고 크지 않은 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MBP에서 다른 옵션하고 다르게 옵션 A에는 추가 사항이 붙어 있어요. 몇 개가. 특히 예를 들면은 그 추가 요구 사항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에 대한 과거의 근거 아니면 지금처럼 중요한지 아는 거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설치 검증이라는 게 필요하고 정기 점검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옵션 A가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것도 이게 올드한 패러다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이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전력량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전력량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로고를 붙여서 로고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에 오면은 AMI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도 직접 가서 관리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옵션 A에서 정기 점검을 하라고 하면은 정기 점검이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 해도 AMI를 붙여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하고 하는 과거에 이제 보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계량기를 붙여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비용이 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것도 옆에 나오는 것처럼 이 FMP에서 나오는 MMP 가이드라인 4.0에서는 옵션 A를 강화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뭐 일회 측정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도 되고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바꿔서 연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측정을 할 거면은 1년 내내 측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 거죠. 새로 바뀐 거죠. 이제. 근데 이 FMP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예전에는 옵션 A에서는 추정만 해도 되게 돼 있었고요. 2.2 버전까지는 그 다음에 2008년 후에는 뭐 그러니까 추정 절감량은 사용하자는 걸 바뀌었지만 그만큼 FMP 가이드라인은 옵션 A에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이제 FEMP가 MNB 가이드라인 4.0이 오면서는 이제 연간 측정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과 같이 옵션 A도 많이 기존에 비해 과거에 비해서는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MNB가 겉으로 보기에는 IPMBP 그냥 프로토콜을 이렇게 좀 그냥 슬쩍 넘겨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나와 있는 예제로 나와 있는 월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그 옵션 C 하는 예제에 뭐 거의 똑같죠. 옵션 A, B, C, D 있는 거 똑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내용들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2014년, 16년에 그 주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IPMBP, FEMP, 뭐 애슐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요 기간 동안에 주로 많이 바뀌어갖고 이제 새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의무화에 관한 거,
그다음에 M&B가 또 필요한 것들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그러니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M&B가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새로운 단계 M&B는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좀 M&B가 활성화되고 하려면은 일단 신뢰도 있는 성과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들도 M&B가 비용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량의 한도에서 M&B를 수행하는 것들이니까 아까도 뭐 잠깐 나왔지만 M&B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절감량의 일부여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0%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이제 끌고 가야 이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량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M&B를 연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기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많이 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전문 인력하고 뭐 이런 거 외에도 전문 인력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M&B가 지금 필요하신 업무에 그러니까 서포트를 이제 잘 좀 제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KCM의 이원구 대표님께서 ERS 시범 운영 절감량 측정 검증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KCM 이원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ERS 시범 운영 절감량 측정 검증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ERS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가이드라인 4.0이 나오는데 그간에 개발됐던 상황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4.0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현황, 그 MMV에 했던 현황과 실제 가이드라인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서로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더 참고하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RS는 뭐 관련 근거는 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 다음에 각종 지침, 그 다음 산업부 고시에 나와 있고요. 대상은 앞서 들으셨던 대로 그 한전, 가스공사, 한난 세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전 같은 경우는 31년까지 1%, 전전년도 에너지 판매량이 1%고 가스공사 한나는 지금 이제 추후 결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2020년으로 해서 한전은 1테라와트아워,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51테라칼로리, 한나는 21테라칼로리에 대한 목표를 부여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추진 현황을 보면은 실제 전기 부분은 18개 사업, 그 다음에 가스 4개, 15개에서 총 27개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전기 같은 경우는 627기가와트 아워를 감축하였고, 가스는 26테라칼로리, 열은 13테라칼로리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유형, 앞서 말씀드린 27개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형을 분리를 했습니다. 계속 앞서서 들으셨던 그 유형 A, B, C, D에 대해서 분류를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A에 대한 거, 옵션 A에 대한 건 22건, 그 다음에 옵션 B는 2건, 옵션 C는 3건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아까 옵션 A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변수대 인자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으로 변수나 이런 것들 인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고서나 그 다음에 현장 확인에 대해서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기반이 아닌 문헌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뢰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점점 지금 현 추세대로 점점 측정 기반에 어느 정도 실제로 절감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2015년 3월부터
3월에 이제 최초 이제 버전 1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최초 제정을 했고요. 2018년 5월에는 전기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산정 방법 및 표준 절감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5월에, 작년 5월에는 가스 부분하고 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실제로 측정 기반을 해서 성과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고요. 거기다 좀 더 이제 샘플링이라든지 조종 불확도에 대한 구체화시킨 내용들이 수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및 뭐 추진 현황에 대한 일반 사항, 그 다음에 MNV 필요성 및 성과 검증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기준 및 고려 사항, 그 다음에 실제 대표 유형 및 품목에 대한 방법 및 산정에 관계된 산정 관리 방법론, 마지막으로 샘플링 조정 불확도의 내용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구분을 할 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각 유형별로 어떻게 품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반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보시겠지만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주로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어떤 기기, 즉 전력계로 의해서 어떤 기간 동안, 2주,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한 문서와 그거를 통한 평균값을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거. 개선후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실제 그 차이만큼에서 절감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조정량이라고 해서 유량계라든지 뭐 샘플링, 뭐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해서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확한 그 절감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총 7단계로 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7단계로 나눠서 대규모 사업에 관계된, 그러니까 사업 개수가 굉장히 많은 당일 품목에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보고기관 사이에 어떤 인자들을 위해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확도는 네 가지 종류로 통해서 어떤 불확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산식에 대한 거 관련된 것들이 예시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발표드릴 내용들은 각각 이제 6개 유형에서 이제 대표되는 품목들로 해서 기존에 현재까지 했던 방식과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했을 때는 어떤 인자들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6개 유형 중에서 총 오늘 설명드릴 건 8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각각 대표되는 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기기가 품목입니다. 그래서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으로 이제 옵션 A를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단순하게 교체 전용량, 교체 전수량, 연간 사용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갖고는 소비 전력 및 뭐 연구 보고서 그 문헌 형태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모니터링 및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방식이냐면 변수에 각각 변수에 대해서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 샘플링을 어떻게 갖고 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떤 전력계를 통해서 15공 간격의 순시 전력을 파악한 후 기록 문서에서 평균값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미터를 설치를 해서 2주 동안에서 실제 연간 가동 시간을 환산하는. 좀 더 측정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분리를 시켜서 값을 뽑아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조정량 관련돼서도 이제 조명 설비 같은 게 냉난방 사용 유무, 그 다음에 조명 조도, 그 다음에 광속량 등에 대해서 실제로 그 조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서 조정 인자로 둠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실제 절감량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기기 유형에서는 이제 고효율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다른 부분이 고효율 전동기는 이제 용량하고 그 다음에 부하율, 그 다음에 연간 생산량, 교체 전 전동기 효율,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그렇고 사업 후는 당연히 이제 교체 후 전동기 효율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기 사항이나 문헌들,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동안에 뭐 그 공단에서 나왔던 가이드라인 또든지 운영 규정에 따른 것들을 이제 함으로 그 문헌을 검토해가지고 그 값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앞서랑 약간 동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 전력을 어떻게 샘플링하고 전력계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순시 전력과 아니면은 뭐 아우미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신에 측정 기반이라는 것들에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용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나 부하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 평균값이나 연간 생산량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이 그 실제로 이제 MNV 방안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는 현재 기업에서 지금 사업 중에서는 이제 채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기기 중에서 인버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버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열 인버터 설치함으로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똑같이 기기 사양이라든지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KA에서 나왔던 것들이 됐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연구했던 검토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MNV 방식에서는 앞서랑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력계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주기에 측정을 하고 아워미터를 설치해서 어떤 기간을 해서 실제로 가동 시간을 환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정량에서는 유량과 공기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값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열 보일러입니다. 냉단발 설비 중에서 이제 옵션 A, B로 나누는데 가정용과 이제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MNV 기존에 선전에 했던 거는 이제 전격 용량이나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가천대에서 썼던 19년도 4월 연구 보고서를 해서 주로 이제 절감량을 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 가정용 같은 경우에 A 같은 경우에는 실제 똑같습니다. 기기를 설치해서 아우미터에서 얼마큼 가동이 됐는지에 대한 시간 옵션 B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한 에너지 조정량 같은 경우는 난방 도일을 적용해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뽑아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관련된 설비입니다. 냉난방기는 똑같이 기기의 이제 사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서 등급 간의 격차에 의해서 실제로 절감량을 산출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측정 기반이라 기기의 이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에서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MNV의 이제 가이드라인 쪽에서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똑같이 이제 전력계를 설치하고 아워미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난방도일과 냉방도일에 대한 것들을 조정인자로 두분으로서 실제로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전기기 관련된 겁니다. 상업용 냉장고로서 이 부분도 그 동일합니다. 그 초율 등급 이제 3등급 평균으로 잡고서 1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등급 간의 격차에 있어서 월 소비 전력 평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계 가동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등급 차로 그냥 그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이제 MNV 방식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똑같 전력계 그다음에 아워미터를 사용한 측정 기반의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기 온도 기상청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외기 온도를 조종 인자로 포함시켜서 실제 감축량을 절감량을 이제 파악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난방 개체 설비는 연선실 개체 설비는 전년도 추진 요거는 좀 이제 개념이 약간 늘 지역 난방이 이제 그 가동되는 시간은 동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했던 거와 그 당해년도 했던 거를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계약 면적에 따른 부분으로 그 절감량을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MNV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량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거 연간 산상량으로 그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함으로써 실제 이 그 난방 설비 개체 작업을 한 다음에 나온 절감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히 조정 인자를 포함해 그 조정 인자를 감안해서 이제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열설비 교육, 그러니까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교육 효과로 인해서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실제 그 실시간 검증 데이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사업 전 동절기 열 사용량이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올해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해서 난방도율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관련돼가지고 이제 연량계라든지 실제로 요금 고지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교육 효과에 의한 그 단순 비교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절감량을 산출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관련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도 이제 장찬 부장님이나 그 이성 박사님이나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점차 이제 측정 기반의 팩트체크와 마찬가지로 측정 기반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참조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추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효과적인 부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잘 들었고요. 이 첫 번째 세션 관련해서 저희가 그 온라인 채팅하고 사전에 그 질의를 조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질의한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그 에스코 프로의 그 이상수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ERS에 적용할 그 MMV 옵션 선정에 관련 질문인데요. 그 600세대 규모의 한 30년 동안 그 중앙난방 시스템을 운영 중인 단지인데 여기에 EMS 시스템을 구축해서 설치 전후에 그 에너지 절감 효과하고 투자 경제성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이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런 MLV 4개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가능한 옵션을 안내해 주시고 그럼 다수의 옵션이 있다라면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예.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S 구축을 이제 하고 나서 EMS 구축에 관련돼서 에너지 절감 성과를 분석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EMS 구축만의 자체만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그 평가한다기보다는 EMS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활동들을 이제 수행을 해갖고 수행한 걸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할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떤 에너지 절감 활동들을 수행했느냐 그 내용들의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절감 활동들을 수행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절감 성과를 EMS를 기반으로 평가하고를 한다면은 옵션 C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옵션 C로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들을 한꺼번에 밖에는 평가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 중에 에너지 절감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따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됐던 것처럼 옵션 A나 B를 이용해서 MNB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MNB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에너지 절감 활동들을 어떤 거를 수행하고 어떤 거를 이제 할 거냐 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분석해야 이제 우리가 어떤 옵션을 더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린랩스 주식회사의 그 정민철 대표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 MNV 방법론의 경우에 그 IPMP에 따른 미국식 방식하고 온실가스 분야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산술식 기반의 방식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향후 국내 MNV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팀장님? 예. 에너지공단 장승찬 팀장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그 MNV 에너지 효율에 대한 MNV 방향은 제가 마지막에 슬라이드에서도 발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그 에너지 사용에 관련되는 영향인자들은 좀 식별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온실가스하고의 이제 그 감축 방법에 대한 호환성 부분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감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그 에너지 절감량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방법론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IPNBB를 통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 30년 동안 계속 개선을 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할 생각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딤드 세이빙에서 엔지니어링 세이빙 이런 쪽에서 점진적으로 샘플 측정, 현장 측정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일정 부분은 측정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여건들을 반영하는 그런 체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첫 번째 세션의 그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잠깐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이따 한 3시 30분부터 그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쉬셨다가 3시 30분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금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한국품질재단 이서원 팀장님께서 사업장 단위 또는 사업 단위 에너지 절감 MMV 추진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품질재단의 이서원 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성과개량 포럼에 참여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기술 교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품질재단에서는 작년에 그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사업에 에너지 절감량 산정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인 사업장 단위와 사업 단위의 에너지 절감량 MMV에 대한 추진 방법들을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라든지 이슈 사항들에 대한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 평가에 대한 유형들을 케이스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각 사업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MMV 고려 사항들을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평가 유형인 A 옵션 A부터 D까지의 옵션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절감량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 것은 옵션 A와 B에 해당되는 설비 단위의 에너지 절감량 산정 방법과 옵션 C와 D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 산정 방법들을 두 개의 형태로 비교를 해서 각각 여러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를 위한 고려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이드라인,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인 IPMVP라든지 어슈레라든지 URE의 유니폼 메서드, 그다음에 펜프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독립변수와 정적인자 등의 인자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케이스 스터디 하는 데 있어서 접목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문서 검토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은 설비 단위 평가와 사업장 단위 평가에서는 여러 적용 여건과 MMV 접근 방법, 그다음에 고려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여건 부분에서는 설비 단위와 사업장 단위에 각각 비교를 해서 확인했을 때 상호작용 효과와 추정이 무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비 단위에 대한 평가가 수행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 단위의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슈 사항으로는 설비 단위 평가에 대해서는 그
독립변수 등에 대한 측정 인자가 장기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 평가에서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독립변수의 측정 결과가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MNV 접근 관점에서는 설비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관련 독립변수 측정에서는 설비 단위에서 에너지 사용량 및 관련 독립변수 측정과 관련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져야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업장 단위에서는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량을 측정을 하고 절감량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MNV 접근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사항에서는 상호효과의 복잡성에 따라서 측정 경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고려사항으로 도출이 됐고 이 중에서도 옵션 A의 경우에는 특정 변수값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옵션 B 형태에서는 이런 독립변수라든지 측정 인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하 및 운영 등에서의 변동성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단위 평가에 있어서는 핵심 독립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 독립변수와 에너지 사용량 간의 결정 개수가 통계적 유효성을 입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이 되어야 한다. 즉 결정 개수인 R스퀘어 값이 0.75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러한 분석에 대한 효과가 도출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단위 설비와 그러면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 산정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 설비에 대한 절감 조치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사업장 단위의 총 절감량과 그 다음에 설비 단위의 절감량의 합산값이 비교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합산된 절감 효과에 대한 총 합이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을 대변할 수 있음에 따라서 이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비 단위의 절감량 총합과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을 비교를 했을 때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인이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원인으로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저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식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일부 저감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량을 상세에 은폐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보고된 에너지 저감 조치가 일부가 아닌 신규 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즉 새로운 설비를 도입함에 따라서 신규 설비의 효율이 개선된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저감 조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절감량이 산정된 부분,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 또는 정규화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사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라든지 고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케이스 스터디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저기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선정 기준은 전력량 및 독립변수가 측정이 관리가 되고 최소 1년 이상의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 가지 복수의 저감 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용 냉동기의 고효율 냉동기로 교체한 사항, 그 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로 교체를 한 사항의 두 가지 저감 조치가 통합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굴판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 진공 펌프를 고효율 터보 블로어로 교체했을 때 나타나는 저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에 LED 조명 그 기존의 조명을 LED 전등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발생한 저감 조치에 대한 내용 그 절감량을 사업장 단위와 그다음에 설비 단위에 각각 비교해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사업장 단위와 설비 단위 각각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조정 없이 그냥 절감량, 그 특정된 에너지 사용량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고, 또 하나는 회계 분석을 통한 베이스라인 조정을 통해서 정교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조정을 했고, 그 절감량을 평가를 했고,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를 통한 원단위 방식의 조정 방식을 적용을 해서 베이스라인을 조정을 한 후에 절감량을 평가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비 단위의 절감량, 그다음에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을 각각 반영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효율 냉동기 교체 사업과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냉동기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냉동기 설비 단위에서는 전력 사용량을 냉동기에 대한 측정을 별도로 진행을 했고, 사업장 단위에서는 공장 전체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베이스라인 조정을 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는 그 냉동기 공급수의 열량을 환산하기 위해서 공급수의 유량과 냉동기 전후 수온에 대한 양을 측정을 해서 열량으로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LED 전등 교체에 대한 부분은 설비 단위에서는 별도의 측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명 교체 전후 용량에다가 가동 시간을 반영을 해서 전체 사용량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에서는 공장 전체 전력 사용량을 앞서 고효율 냉동기 교체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의 총 절감량들을 합산을 하고 이게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회계 분석을 통한 베이스라인 조정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열량의 그 계산된 값과 전력량의 각각 상호관계를 토대로 회계 분석을 실시를 하고 이에 도출된 R스퀘어 값으로 각각 분석을 해본 결과 사업장 단위에서는 R스퀘어 값이 0.0366으로 낮게 나타났었고 설비 단위에서는 0.895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회계 분석 결과를 우선 무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베이스라인 조정을 해서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 원단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베이스라인 열평균 소비 열량과 보고기간의 열평균 소비 열량을 각각 반영해서 베이스라인 기간의 월별 전력 사용량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절감량 산정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비 단위와 사업장 단위에서 베이스라인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회계 분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소비 열량 원단위로서 조정을 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절감량을 산정한 결과 설비 단위에서는 세 가지 조정, 조정을 하지 않은 것과 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절감량은 큰 편차가 나타나진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사업장 단위에서는 오히려 전력 절감량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저감 조치에 대한 절감량의 총 합을 봤더니 사업장 총 전력의 1%에 부과하는 좀 미미한 효과를 나타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 저감 조치에 대한 합산값이 사업장 전체 내부상의 변동에 큰 편차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이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 단위의 절감량의 합산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영향력이 적다라고 하면 사업장 단위의 평가가 접목시키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단위의 회계 분석 결과의 유효성, 데이터 유효성을 독립 변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R스퀘어 값도 사업 설비 단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도출을 해봤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은 사업장 단위에서 평가하는 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의 베이스라인 조정할 경우에 단순히 설비 단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전체에 해당되는 다른 독립 변수로서의 조정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터보블로우 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단위에서는 생산 공정의 모든 터보블로우 설비가 대상이 됐고요. 그 터보블로우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별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단위는 마찬가지로 공장 전체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도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 제품 생산량은 독립변수로 적용을 하였고 이 독립변수에 대한 부분은 설비 단위와 사업장 단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것처럼 원 단위에 대한 베이스라인 조정은 베이스라인 기간의 전력 사용량에다가 각각 베이스라인의 생산량, 그다음에 보고 기간의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회계 분석의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단위의 전력 사용량과 설비 단위의 전력 사용량과 제품 생산량 간의 그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보시는 사업장 단위에서는 굉장히 0.9798이라고 하는 높은 R스퀘어 값을 나타냈고 설비 단위에서도 0.8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0.75보다는 높은 그 R스퀘어 값을 나타냄으로써 제품 생산량에 대한 영향력이 젤 에너지 사용량에 큰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비 단위와 사업장 단위에 대해서 세 가지 조정 방안을 모두 반영을 했고요. 여기는 연도마다의 결과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17년도에는 사업장 단위와 설비 단위의 절감량이 각각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8년도인 경우에는 설비 단위의 절감량보다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18년도 4월에 이 공장이 가동 중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비일상적인 그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절감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독립변수에 대한 영향의 조정이 뿐만 아니라 이런 비일상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비 단위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 전체 절감량, 전체 사용량 분에 대비해서 그 설비 단위의 전력 절감량이 약 7% 정도로 저희가 기준치로 삼았던 10%에 좀 근사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17년도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장 단위와 설비 단위의 절감량 평가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으로 도출이 됐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율 조명 교체에 대한 절감량 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단위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측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명 교체 전후 용량과 가동 시간을 토대로 절감량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에서는 건물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라고 하는 영향인자를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도라고 하는 영향인자가 독립변수로 적용된 케이스를 저희가 사례를 토대로 독일하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명 교체 전의 조도와 교체 후의 조도를 통해서 저희 조정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데이터가 없음에 따라 그 회기 분석을 통한 조정은 불가능했고 단순히 원 단위에 대한 그 조정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설비 단위에서는 절감량이 490,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에서는 432로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케이스를 조사하는데 이 건물에서는 전등 교체 이외에는 다른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절감량이 건물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던 10%의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비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서로 상호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요. 반면에 조도에 대한 독립변수 적용은 실제로 그 조도가 연속 측정이 아닌 스팟 측정에 대한 결과를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조정에 대한 인자로는 부적합했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연속 측정된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조정 인자로 반영하는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장의 케이스를 토대로 어떤 영향인자를 가지고 독립변수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설비 또는 사업장 절감량 비교 분석에서는 우선 비교 평가를 위한 기본 요건, 저희가 어쨌든 사업장 전체의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저감 조치에 의한 절감이냐 아니면 그 외 다른 인자에 대한 요인으로서 저감이 이루어졌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단위 설비에 의한 저감 조치와 사업장 간의 저감 조치를 서로 비교하는 그 사업장 간의 절감량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위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기반 절감량이 측정 기반한 절감량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단위 설비 및 사업장의 독립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효성이 우리가 해외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R스퀘어 값 0.75 이상으로 좀 나타나야 정교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단위 설비의 총 절감량이 에너지 사용량, 전체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이 될 경우, 그리고
복수의 저감 조치 상호 간의 영향도가 높을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절감량 평가하는 것들이 좀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기본 요건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절감량을 직접 산정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도출해봤는데요. 산업 설비 단위의 절감량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로 이제 B 옵션을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계셨지만 이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B 옵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는 옵션 A와 B를 병행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감량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은 정적 요인에 대한 사업장 단위 절감량 평가를 할 경우에 정적 요인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비일상적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염두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효성을 판단한 부분에서는 이 연속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위 설비와 사업장 단위 간의 독립변수, 조정을 위한 독립변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민감도가 나타내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설비 단위나 사업장 단위에서의 이런 절감량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IPMVP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플로우 차트를 참고를 하고 저희가 옵션 A, B, C, D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의사결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후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절감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 조정과 비일상적 조정에 대한 방식에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 조정의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향인자에 대한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통계적 유효성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조정이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업장 단위에서는 종적 요인의 변동사항이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도 MMV에 대한 부분이 검증도 강화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두 번째 세션의 그 두 번째 주제로 그 단국대학교 류현준 교수님께서 건축물 뱀스 운영 기반 에너지 절감량 측정 검증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건축 설비를 가르치고 있는 문현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에너지 효율 성과 계량 포럼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건축물에서 EMS, 즉 BEMS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했을 때 어떻게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뱀스 현황하고 정책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뱀스 구축 운영에 의한 에너지 절감량 산출 세부 지침, 국내에서 지침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지침 안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EMS는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흐름과 사용의 시각화, 최적화를 위한 통합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적용하면 햄스, 사업장에 적용하면 뱀스, 일반 건물에 적용하면 뱀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뱀스 관련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KSF-1800-1이라고 해서 뱀스에 관한 규격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뱀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건축물의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계측이란 말도 나오고 제어란 말도 나오고 운영이란 말도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이 돼야 이제 적절한 이제 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스의 개념은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제 센서와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원별 사용량을 계측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가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은 전력 위주로 계측을 많이 하고 있죠. 가스나 아니면 난방열 같은 경우 측정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간과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최적화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최적화 분석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실무에서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뱀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뱀스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게 2014년이었어요. 그때 KSF-1800-1에서 일부가 이제 만들어졌죠.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당시의 계획은 이제 후속으로 뱀스 KS 2부에서 4부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통합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 작년 12월에 뱀스 KSF-1800-2로 제정이 됐습니다. 통합해서 제정이 됐죠. 그래서 1800-1과 1800-2 이렇게 두 개의 규격이 있습니다. 1800-2를 작년 말에 제정을 하면서 에너지공단에서 뱀스 에너지 절감량 산출 지침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KS 기반으로 뱀스를 운영을 할 때 에너지 절감량을 어떻게 산출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산출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S 관련된 규격 그리고 에너지 절감량 산출 지침 이 두 가지 규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각각 그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할 수 있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SF-1800-1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뱀스의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등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1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에너지 절감량 산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스 에너지 절감량 산출 지침에는 KS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때 에너지 절감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크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측정 기반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산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침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베이스라인 모델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부분도 소개되어 있고 또 불확실성 관련된 세부 지침, 분석 사례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저희가 작년 말에 만들어서 에너지공단에 제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검증에 대한 내용 앞에서 많이 들으셨는데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IP MVP 기반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 조치 지금 규격에는 EPIA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ECM이라고도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KS 규격에는 EPIA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 개선 조치가 적용되기 전과 후에 측정된 각각의 소비량과 수요를 비교해서 변경된 조건에 따른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절감량을 산출한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건물이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BEMS를 설치했을 때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지, 얼만큼 절감이 되는지 이 부분을 도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BEMS를 설치했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가 절감되지는 않죠. BEMS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에너지 절감이 될 건지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EPIA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운전의 설정값을 바꾼다든지 건물의 운영 스케줄을 바꾼다든지 설비의 유지 보수 및 개체를 한다든지 설비 운전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BEMS 설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측정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과검증 절차에 따라서 건물에서도 MMV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베이스라인 만들어서 에너지 절감 산출량을 계산할 때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항상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베이스라인이 제대로 된 베이스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산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측정의 경계는 어떤 특정 시설 전체를 다룰 수도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특정한 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고요. 그래서 건물은 대부분은 이제 옵션 C 또는 옵션 D를 다루게 되고 옵션 D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 기간, 베이스라인 기간이 있고 보고 기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에너지 베이스라인 수립이 이제 중요한데 건물에서의 이제 베이스라인을 수립할 때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하고 가장 밀접한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거주하거나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근데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활동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CCD나 HDD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베이스라인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 일상적 조정, 비일상적인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에너지 절감량 산정하는 방법이 여기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에너지 절감량은 이제 adjusted baseline. 그래서 조정된 베이스라인하고 그리고 보고 기간의 에너지 사용량 이건 이제 측정된 값이겠죠. 그리고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측정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절감량 산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건물에서 BEMS를 설치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절감량을 산출을 했는지 측정 데이터 기반으로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보니까 실내 조명을 다른 LED로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KS1800-2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고요. 베이스라인의 기간과 보고기간 각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뱀스를 설치하면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또는 분단위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MMV를 하기 위해서는 분단위 데이터를 다시 적절한 이제 시간 단위로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월간 전력량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산출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력 소비량을 측정을 하고 근무 일수, CDD, HDD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월간 전력 소비량 계산하는 베이스라인 식을 만들었고요. CDD와 HDD 근무일수를 써서 만든 케이스고요. 그리고 우리가 뱀스를 설치했을 때 효과를 산정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뱀스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케이스 그런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 조치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일상적인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월별 에너지 절감량을 총 다 더했을 때 절감량이 1372라는 그런 절감량이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한 케이스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을 1372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실제로 아까 CDD나 HDD 근무일수 같은 것들이 주요 변수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수치가 이게 다른 달 또는 다른 해에도 똑같이 에너지 절감량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보는 건데요. 연간 에너지 절감량의 표준 오차 즉 불확실성을 산출할 때는 표준 오차만 잘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불확실성을 계산할 건지 그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신뢰도를 높이면 비용이 올라가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95% 신뢰 수준에서 불확실성을 산출한 케이스가 되고요. 이때 절대 정밀도를 계산해 봤을 때 152.37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이 얼만큼 됐냐라고 건축주한테 보고를 할 때는 에너지 절감량은 95% 신뢰 수준에서 1372 플러스 마이너스 152 메가와트 아워다라고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를 보시면 에너지 절감량이 1372 기준으로 해서 15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대략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 사이가 에너지 절감량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범위에서 에너지 절감량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뱀스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제 에너지 절감량 산출 방법입니다. 베이스라인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은 기존에 에너지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축 건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IPMVP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캘리브레이션인데 모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그 모델이 적정한 모델이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교정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분석을 수행해야 되고 또 실제 설비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 성능 개선 조치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라든지 입력 데이터를 어떤 거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주처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입력 데이터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베이스라인으로 구현을 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유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애쉬의 표준 140에서 인정한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산출에 대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봤는데 적용 대상은 에너지공단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뱀스만 설치해서는 에너지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축 당시의 계획에 뱀스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형 쾌적 제어 그리고 엔탈피 제어 제실자 형태 반응형 조명을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공단 건물의 주 에너지원은 이제 전기 에너지였고 그리고 신뢰도는 90%, 정밀도는 10% 이내에서 성과 검증을 요청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이제 MMV에 들어가는 예산. 예산이 크면 더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신뢰도도 높이고 정밀도도 좋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천만 원 정도로 뭐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에너지 플러스였고요. 관련된 데이터들을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MMV 플랜에 대한 요약이고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측정 기간이 있는데요. EPIA를 적용 전에 12개월, 적용 후에 12개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은 냉방기, 난방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기반의 절감량 산출을 해봤는데 월별로 정리한 표가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절감량을 보시면 192메가와트 아워 정도가 됐고 절감률로 보면 10.5%로 산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뱀스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었지만 그걸 다시 월간 데이터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가 한 10.5% 정도 절감이 된다. 이 결과만 보면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불확도를 산출을 해보는 건데 불확도를 산출을 해봤더니 90% 신뢰 수준에서 절대 정밀도가 118.69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아까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절감량이 192.85 플러스 마이너스 118 메가와트 아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보면 한 얼마가 되네요. 80메가와트에서 한 320 정도? 80에서 320 정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신뢰성이 너무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산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냉방기하고 난방기에 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때 기간을 우리가 12개월을 다 한꺼번에 보지 말고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
그리고 대신에 표본수를 늘려서 추가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본 겁니다. 그러면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뱀스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우리가 세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냉방기를 확인을 해보면 냉방기에는 62.4 플러스 마이너스 0.17, 난방기는 39.2 플러스 마이너스 18.9. 그래서 불확도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샘플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샘플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들이면 불확도를 낮출 수 있다. 우리가 더 정밀한 데이터를 에너지 절감량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뱀스가 설치되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월평균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신뢰도 및 정밀도의 수준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를 산출해서 불확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이제 실무에서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건물의 EMS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량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금요일 그 두 번째 세션의 그 마지막 발표 주제로 그 한국에너지공단 그 정찬석 과장님께서 중소사업장 전력계측 기반 에너지 절감량 성과평가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석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적용한 그 전력 계측기를 달아서 절감량을 갖다가 성과를 평가를 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이제 그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측 기반이기 때문에 계측 정수 장치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1부에서 설명했던 그 절감량을 갖다가 산출하는 이론적인 방법론을 저희 사업에 약간 변형해서 적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년도 사업장의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이제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 향상 설비를 보급을 하고, 보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측기를 달아서 그 절감 효과가 어떻게 이제 나온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프로세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사업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연초에 사업 공고를 해서 저희 이제 사업자 선정을 이제 5월달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6월에서 8월 한 2개월 사이에 기존 설비에 계측기를 부착을 해서 전력량을 갖다가 1개월 이상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설비, 효율향상 설비를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9월 정도, 10월 정도에 교체를 사업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효율향상 설비는 올해 11월 이후부터 이제 쭉 이제 계측이 되는데 그 계측 기간을 이제 보급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비인데요. 크게 이제 지정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 설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 설비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열 에너지 기자재 그리고 효율 관리 기자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지정 설비는 이 외에 또 저희 매년마다 이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신규 설비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제 세 개 품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올해는 세 개 중에 두 개 품목이 들어와서 올해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측 전송 장치 구축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RTU라는 계측 전송 장치를 통해서 공단 서버로 들어오는 이제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 설비에다가 전력 단계를 달 거고요. 그 전력 단계
전력을 갖다가 배전반 쪽에 있는 그 전력량을 갖다가 달 거고, 시티나 PT는 경우에 따라서 시티 PT까지 달아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측정된 데이터가 RTU까지 가는 거는 뭐 유무선 다 가능하지만은 그 현장에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선 통신만 쓰는 RS485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TU에서 저희 서버로 넘어올 때는 유무선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선 방식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TU에서 저희 대통 서버로 놓은 방식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선 방식인 이제 저전력 전력만 노라망으로 가장 많이 현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측 기반 절감량 이제 MMV 방법론인데요. 네. 앞에서 설명을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 일단은 기존 설비의 베이스라인 기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보고 기간 동안 이제 전력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사업에서는 베이스라인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기존 설비를 계측을 하는 거는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개월만 계측을 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계측값을 통해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은 계측하고 나머지 기간은 추정한 베이스라인 기간을 갖다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기간은 전력량을 계측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 보고 기간 동안은 쭉 데이터는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고 기간 동안 데이터들은 수집이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감량인데요. 절감량은 그러니까 설정했던 베이스라인 에너지 사용량에서 보고 기간에 쓴 에너지 사용량을 갖다가 그 차가 절감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베이스라인 사용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된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가지 방법론으로 갖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원단위를 적용하는 방법론이고요. 이 설비가 이제 제품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량에 관계된 설비가 연관성이 높은 그 설비들은 원단위 방법론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분석 방법론은 이렇게 뭐 냉동기와 같이 이제 결정 요인이나 다른 인자들이 관련 있는 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핵이 분석 방법론을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이 조금 더 건전한 방법론이고 나머지는 약간의 좀 대안적인 방법론으로서 이제 가동 시간, 설비가 가동 시간에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가동 시간 방법론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희는 이제 절감량을 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어떤 것들도 이제 그 관련 변수나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면은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전기 사용량 비중을 적용한 방법론인데 이거는 사업장 전체 전기 사용량에 실제 설비가 쓰는 그 전기 그 설비의 전기 사용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설정한 선택을 하는 이제 그 플로우 차트인데요. 먼저 기존 설비가 이제 그 생산량과 이제 생산량 데이터가 있고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R값이나 CV값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것까지 다 만족을 하면은 생산량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 핵이분석 방법으로 관련 변수를 찾아서 이제 하는 방법을 쓸 거고요. 여기도 안 되면은 이제 가동시간 방법으로 갖다가 적용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관계수 R값 0.7 이상 그리고 변정계수 CV값에 또 만족을 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들이 다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사용 비중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법론별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위 방법론인데요. 이제 기존 설비 그 전기 사용량 계량을 1개월 하기 때문에 기존 설비 계량하는 1개월 데이터 그리고 그 시기의 생산량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 원단위를 도출합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원단위를 가지고 전체 베이스라인 기간에서 계량하지 않은 기간에 그 생산량을 가지고 평균 원단위를 곱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거 값을 전기 사용량의 값을 추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기간에 베이스라인을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론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량과 전기 사용량의 R값하고 CV값
예, 상관계의 변동계수 값을 본다는 겁니다. 회계분석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측 기간은 동일하게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계측 데이터와 그 외에 뭐 냉동기로 치면은 외기 온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회기 분석 모형을 만들어서 모델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1년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론은 앞선 설명한 방법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 시간 방법론도 이게 그 관련된 변수만 틀릴 뿐이지 동일한 방법으로 1개월 전기 사용량과 가동 시간을 연관관계를 봐가지고 평균 가동 시간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 가동 시간 데이터를 나머지 그 대책하지 않은 기간의 베이스라인 전체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사용 비중 방법론인데요. 예. 이것도 기존 설비 계측은 1개월 이상 계측을 할 거고요. 하고 사업장 전체 전기 사용량은 저희가 한전에서 EDSM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한전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계측한 기간 동안의 평균 전기 사용량 비중을 갖다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중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장 전체에 전기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 값을 가지고 그 계측하지 않은 추정 기간의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정인데요. 예. 앞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겠지만은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 기간에 특정한 변화가 생긴다면은 보고 기간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 조정과 비일상적 조정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조정이 있고 일상적 조정은 정의를 내릴 때 관련 변수 이제 월별로 월간입니다. 월간 관련 변수를 봤을 때 가동 시간 생산량이 동월 대비 30% 이상 이제 급변했을 경우에는 이걸 일상적 조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일상적 조정은 또 월간으로 봤을 때 동월 전체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월 전체 전력 사용량이 10% 이하로 급감을 했을 경우에는 비일상적 조정이라고 보고 이거는 절감량 산정에서 제외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 에너지 효율 시장 종속 사업이 이제 사업을 이제 19년도에 좀 사업이 개편되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19년도 했던 사업을 전년도 20년도에 이제 1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과를 냈는데 대상이 50개 사업장이었고요. 그래서 50개 사업장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절감량을 갖다가 하니까 한 12기가 정도 되는 절감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이제 베이스 기간이 원래는 1년이었는데 여기서 10개월로 이제 줄어든 이유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한 초기 2개월 동안은 좀 많이 데이터가 흔들려가지고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만 가지고 좀 값을 좀 산출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예. 대상 사업 50개 중에서, 아까 설명했던 방법론 4개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선택은 사업장이 하기 제일 쉬운 이제 전기 사용량 비중을 방법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회기 분석 방법은 아직 이렇게 한 케이스가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50개 사업장에서 12기가 절감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업 신청했을 때는 한 14기가 정도, 그러니까 계산된 절감량이었죠. 예상 절감량, 사업장 신청했을 때 한 그 차이가 한 2.6기가 정도 차이 나는데 한 17%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결과에서 보듯이 저희가 설정했던 다양한 방법론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사업장을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절감과 실제 절감량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지 일상 조정과 비일상 조정인데 얼마만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그래서 원단위 가동 시간 적용했던 14개 사업장 중에서 13개를 갖다가 19년도에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일상적 조정은 50개 사업장 중에서 한 34개 정도가 좀 적용이 됐습니다. 월 단위 기준으로. 1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엑셀2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셀2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이제 베이스라인 기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 계측한 계량 기간이 나올 거고 추정 기간이 나올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균 가동 시간을 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관계수 R값하고 변동계수 CV값 R값이 이제 0.7 이상 CV값이 0.2 이하가 되면은 적합.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 방법을 쓰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쓰도록. 아,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가 멀어졌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보시면은 그 여기서 지금 생산량을 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관련 변수를 입력하면은 일별로 베이스라인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이를 갖다가 월 단위로 합해가지고 월 단위 이제 베이스라인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에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까지가 이제 베이스라인을 설정했던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전력 계측키를 통해서 전력량이 이제 수집됐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기간 사용량을 보시면 되는데 전력량 수집 데이터가 되면은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락 데이터나 이상 데이터는 처리를 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누락이나 이상 데이터는 처리를 한 다음에 1단위로 전력 사용량을 다시 처리된 것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관련 변수가 이제 생산량, 가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변수가 이제 일상적 조정의 조건이 되는지 비일상적 조건의 조건 이거는 이제 그 엑셀에서 했던 작업들을 이게 전산으로 이제 하는 작업들을 갖다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그 다 돼가지고 올해 사업장부터는 이 전산을 통해서 아까 엑셀 했던 똑같은 방법을 구현하도록 지금 현재 그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 이름 자체가 에너지 효율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ER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냐면 제일 먼저 이제 사업장에 설비부터 등록을 하고 등록된 설비에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집된 베이스라인 가지고 베이스라인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기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절감량을 산정하고 보고서까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6가지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은 참고로 이제 보시면서 베이스라인 산정하고 보고기간 수집된 데이터는 그 전력 연결을 통해서 15분 데이터 수집하고 사업장 전체 데이터는 한전에서 EDSM을 통해서 한전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련 변수는 수동으로 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감량이 자동으로 산정되고 보고서가 생성되도록 해가지고 매월 보고서가 이제 그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예. 네. 그 이런 사업을 담당하면서 예,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데이터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역량인자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량인자 관련 변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사업 기간은 어쨌든 1년 안에 협약은 이번 2년이지만은 그 2년 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모든 것들을 베이스라인도 설정해야 되고 절감량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한정된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이렇게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계측기를 설치했지만 계측기를 사업장이나 이제 뭐 저희든지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가 안 올라오고 고장 난 채로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 저희가 이상 데이터를 갖다가 조기에 발견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빨리 알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이제 알람이나 이제 제공을 해서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상 그 사업장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이제 전력량 외에 정확한 절감량을 위해서는 생산량, 가동시간 이런 데이터도 보유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설비별로 예, 그 수집해야 될 필수 항목, 네, 옵션 항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한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까 적용했던 절감 실적 방법론하고 아까 전산으로 개발했던 ER 시스템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업데이트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MMV 방법론 아까 많이 설명했지만은 예, 가장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이게 비용은 많이 안 들면서도 이제 효과적인 방법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아까 봤던 ER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사용자가 쓰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편의상을 계속 개선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편의상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개선상을 해서 사용자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 전산 이제 개편 사항인데 예, 데이터에 대한 이제 확보가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 선정 단계에서 제가 해보니까 예, 데이터가 많이 있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 단계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개선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설비 보조금 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설비에 대해서 보조금 중심으로 설비 보조금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있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을 줘야지만 이게 사업장이나 저희나 예,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금을 주면은 똑같이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그 보조금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장은 보조금 받아보려고 하면은 그 다음 단 관리 단계가 저희가 안 맞아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과 위주의 그 시스템을 갈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급하고 있는 설비가 좀 많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몇 년마다 새로운 신규 설비를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양한 설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의 제 가장 큰 미션 중에 한 개인데요. 예. 그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방금 얘기했듯이 신규로 새로운 설비들을 좀 많이 좀 저희 발굴을 해서 보급하고 싶으니까 예. 요 수요 조사를 갖다가 7월 말 정도에 아마 공지가 나올 거고 하니까 예, 현재 요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관심 많은 사람들이니까 꼭 요거 내용을 갖다가 보셔가지고 좀 이런 신규 설비들이 신청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예, 내용은 이제 나중에 홍지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면 예, 여기서 계속 그러면은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에너지 효율 그 성과계량 포럼 그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우리 성과계량에 관련된 어떤 사례 중심의 어떤 그런 발표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두 번째 세션 관련해서 질의가 몇 가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정량적 성과계량을 위한 MMV 실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건물의 그 BEMS 제도화가 잘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 근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의무화 제도하고 연계해서 BEMS 설치 후에 에너지 효율적 운영 관리 생태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 LG전자의 그 김종학 책임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혹시 요거 답변 가능하신 분이 교수님? 예.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에너지 빌딩에 지금 의무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서도 보면 뱀스를 설치하거나 또는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뱀스 설치하는 게 뱀스를 설치하든지 AMI를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뱀스 설치 유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단에서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계속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뱀스 설치 인증 제도에 이어서 뱀스에 의한 이제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제도를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공단에서 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저 건물 쪽에서 이 제로에너지 건물 그다음에 잽 인증 의무화 이런 쪽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 뱀스를 운영하면서의 그 에너지 효율 성과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 방법 신축일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방법 그다음에 기축일 경우에도 이제 그 주요 인자들을 검토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절감량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예상 절감량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기반해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요구사항들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가 오늘 저희들이 출시를 한 예를 들어서 그 측정 검증 가이드라인 4.0에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건물 내에서 시스템적으로도 이렇게 측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는 단위 에너지 소요량 기준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정 기반으로 실제 그런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조금 더 계속 업데이트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좀 이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효성 TNC의 그 이진홍 차장님께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성과 계량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의 확대, 뭐 에스코 사업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런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 하나 또 주셨고 이거랑 또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LX 테크놀로지의 그 유지 지사님께서 MMV 그 에너지 절감 성과 계량에 대해서 국내 인증 제도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예, 팀장님. 아무래도 제도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에너지 절감량을 인증해주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저희들이 약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공급자하고 에너지 의무 사업, 그러니까 ERS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절감을 했다는 부분들을 인증하는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스코 사업이라든가 이와 별도로 에스코 사업이라든가 민간 쪽에서 에너지 절감 사업을 했을 때의 그 절감량에 대한 어떤 인증 기준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이제 법 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내용들 좀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좀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병수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 설치한 그 전력계 모델하고 그 LTE 모뎀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수집률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하고 그럼 그 수집한 그 데이터가 한전에서 고지한 사용량과 또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 사업 담당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좀 이제 깔끔하지 못했나 봅니다. 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설치한 전력 단계에서의 데이터는 그대로 저희 이제 서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력량은 들어온 전력량은 누적된 전력량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CT나 PT만 맞다고 한다면은 정확한 값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기기에 설치해서 이제 받는 전력량 값이고요. 한전에서 받는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한전에서 만든 사업장 전체 전력량은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에 한전에서 그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업장 동의를 통해서 저희 서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전 전력량은 그대로 받아보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밖에도 저기 뭐야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그 김종훈 책임연구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그 IPMVP 옵션 D를 활용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아무래도 그 세션 2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 문현준 교수님 발표자를 그 참고하시면 이건 일종의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문은 수님께서 또 이게 측정 검증 관련해서 교육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뭐 한국 품질 재단하고 그 에스코 협회에서 IPMVP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따로 모아서 저희가 그 사례집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우리 2021년도 에너지 효율 성과계량 포럼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 성과계량 포럼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영상 녹화본은 그 유튜브에 그 바로 이렇게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을 검색해 주시면 그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발표 자료는 이제 발표 자료하고 저희 에너지 효율 성과 검증 가이드라인 그리고 효율 사업장 에너지 효율 시장 사업자 사례집 요 세 가지 자료를 저희가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금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